자,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헤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. 헤드가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거든요. 자, 제가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헤드가 현재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고 마스터는 이 컨텐트 워크 4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버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A, B, C라고 하는 각각의 커밋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버전 3개가 있고, 현재 마지막 버전은 C입니다. 자, 이때에, 여기 있는 이 헤드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자, 헤드는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, 그 워킹 디렉토리가 어떤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수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. 그럼 현재 헤드는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?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마스터는 C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코드는 바로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C라고 하는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에 워킹 디렉토리의 스냅샷을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를 옮긴다. 자, 헤드를 옮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만약에 제가 헤드가 자, 이렇게 B를 가리키게 했다. 그러면 이제 git은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면 요 B라고 하는 저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의 스냅샷 있잖아요. 우리의 워킹 카피에. 그 스냅샷을 현재의 워킹 카피에 우르르 쏟아부어서 B라고 하는 버전이 만들어진 시점으로 우리의 워킹 카피를,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를 바꿔버려요.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작업을 해서 커밋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헤드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헤드가, 우리가 헤드를 옮긴다는 건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를 그 버전의 상태로 바꾸겠다. 첫 번째. 그리고 헤드가 어떤 버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워킹 디렉토리는 저 버전의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같은 의미죠. 자, 이게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할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헤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다음 시간부터 우리 리셋, 리버트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.